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장애인 시위에 이어서요, 전북에서도 시위가 펼쳐지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장애인들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비롯한 이동수단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요. 과연 언제쯤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지역 저상버스 등의 현황 보완책 살펴보고요. 또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잘 보장이 되어있진 않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논선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관심이 좀 부족하다. 장애인들 분들만 따로 탈 수 있는 버스? 장애인들이 밖에 다니는 것을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타기 불편할 것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인식을 없애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사람들은 나와는 다르다.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이동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동수단 선택도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적게는 30분, 길게는 서너 시간 기다리는 일도 일비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저 같은 경우는요, 저녁때쯤부터 아팠어요. 연락을 했었는데 안 돼가고 할 수 없이 활동부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동네 간 적이 또 있고. 고속터미널이나 시외터미널을 포함해서 버스 자체에도 지체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만들고 경사로에 화물이나 쓰레기가 적치되어서 보다 근원적으로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소득을 갖고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만이 사회적인 인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나 등이 보다 더 원활하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장애인 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찬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참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창현 대표님 오셨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4년에 김순석 열사가 서울시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유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인도의 턱을 낮춰주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우리 대표님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저희 스튜디오 문턱이 높아서 조금 힘드셨잖아요. 방송국에서조차도 그 턱을 못 낮추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 죄송한 마음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동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장애도 분야가 많고요. 뭐 그래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들어오실 때 그 턱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셨어요? 이제 함윤호 아나운서의 그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 예.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먼저 그 생각부터 먼저 들고요. 예, 예.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죄송한 마음 안 가져도 되고 예. 이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게 이동권이 왜 중요하냐면 예, 네.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일반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보통 한 취업률이 61.2%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예. 난리 나죠. 0.1% 2% 뭐 취업률 나도 뭐 정권이 흔들리고 막 언론에서 계속 그 신호를 보내잖아요. 예, 예. 하지만 평소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 취업률이 34% 정도 됩니다. 예. 엄청난 차이죠. 거의 그렇네요. 3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예. 그 안에서도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됩니다. 나머지 75%는 이렇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 그렇죠.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을 가려도 이동권 문제,
차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이동권의 문제가 더 우선하다. 네, 일자리 문제 이제 고용에 대한 장애인 취업에 대한 편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 사업장에 갈 수 있는 집에서 문 밖에서 사업장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취업문을 두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취업 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거 그리고 또한 일상의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문화 체육 활동을 하거나 예. 이런 모든 것들 사회생활들 일상 생활들 이런 것들 이동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 예. 예. 문 밖에 집 밖에 나가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예. 그 금전적 비용도 들고 그 시간적 비용도 예. 시간도 많이 보통 비장애인들이 10분이면 갈 거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씩 차를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거. 예, 예. 실제적인 거리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거리는 그렇죠, 얼마 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2시간 3시간씩 걸린다는 거죠. 교수님, 이런 것들 문제 거죠. 최창현 대표님께서 비장애인들이 덜 미안해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2003년에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권이다. 이 일맥상통한 말씀 같아요. 이거 어떤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어떤 사회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권의 문제예요. 자유권. 자유권이기 때문에 이동을 금지하거나 단속하거나 탄압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이동이라고 하는 이동에 대한 권리는 다 보장이 돼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불러요. 아. 어떤 금지나 탄압이 없을 때 보장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기본적인 자유고 결국은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즉 예, 예. 가능성, 할 수 있는 자유. 장애인을 다니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법적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 있는데 막상 이동을 하고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능성이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가능하게 그게 이제 적극적 자유거든요. 그런 적극적 자유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예.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이런 것들 사회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권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걸 부작위라고 하는데 자기적이지 않은 부작위를 하면 보장이 되는데 예, 예. 사회권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접근권, 이동권이 다 이루어지도록 촘촘하게 다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걸 다 보장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권이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더더욱 그러니까 제가 그 2003년도 벌써 꽤 됐으면 20년 다 됐습니다만 그때 그 글을 쓴 게 2001년도 오이도 사건 이후에 그런 이동권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마치 일반인들의 그 자유권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예, 예.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고자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예. 장애인들 다닐 수 있다. 이건 생존권적인 이런 사회권으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글이죠. 예. 교수님. 네. 제가 들어보니까 네. 역시 교수님이시구나. 제가 이제 오늘도 한수 배우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자유권, 이제 비장애인데 전체 국민들이 자유권적 영역을 이동의 자유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오늘 토론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유와 사회 네, 네. 중요한 건데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뭐냐면 국가가 교수님께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유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 내지는 그 현장에 시위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평소 일상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이동에 관한 것을 국가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요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고 정책을 만들 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은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자유를 그를 우리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이동권에 대한 요구를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확정된 국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당대표면 아마 집권여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국가에 한 7위 내지 10위 안에는 들 겁니다. 아. 그럼 미리 6월 1일자로 아니 5월 10일자로 국가 권력이 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데 예. 거기에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권력보다 더 칼이 무서워요. 예. 그 칼이 지금은 안 갖고 있더라도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예네. 그 칼을 휘두른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권에 또 침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수님한테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동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거는 인권 침해다. 국가 권력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퍼뜩 들어서 한 말씀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예, 네,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네. 이게 참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그 정당의 대표가 이 장애인 단체 당사자 대표하고 토론을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TV 토론을 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참 그 보면서 중요한 건 빼놓고 좀 지나가지 않았나. 즉 참여정부 때 이 교통약자법 이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결국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또 장애인과 이 또 정치인이 이렇게 막 싸움하듯이 예. 부딪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예.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 그 부분은 빼놓고 장애인들에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뭐 한수 가르치듯이 이렇게 교조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 처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보면 마치 개몽군주 같아요.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개몽군주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동권 문제는 2006년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좋아하잖아요. 글로벌. 글로벌 기준이 그거예요. 이동권 보장해라. 대한민국에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못하고 있느냐라고 정확히 유엔 장애인 권리에 적혀 있고 그리고 유엔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도 내린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그 하맨커간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몇 년 전에 유승건 활동관님과 함께 실제로 수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전주시 인우동 부근을 이제 이동을 해 봤는데 그리고 저상버스를 실제로 타 봤는데 아까 최창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한 3분 거리를 굉장히 힘들게 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들 사이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대목에서 튀어나오는 차들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보도블록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이동 현실을 한번 체감해 본다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실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타는 뭐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제대로 된 현실 감각을 좀 갖춰야 되는 그런 대목도 좀 있겠다 이런 말씀도 네. 조심스럽게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 저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축구를 예.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번 골절과 파열을 통해서 뭐 수술도 받고 목발 짚고 몇 달간 생활을 한 적이 두 번 있어요. 예. 그때 정말 눈물이 핑 돈다는 경험을 한 게 정말 이를 악물고 버스 타는 건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보도블록과 인도가 워낙 울퉁불퉁해가지고 목발이 걸리면서 제가 정말 위험한 경우를 여러 번 겪었고 택시는 아예 목발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있으니까 정말 막 찬바람 부는데 눈물이 막 올라오는 걸 몇 번 겪었거든요.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이러니 장애인들 얼마나 이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텐데 그들에겐 정말 피눈물인데 예. 하는 생각을 그 전부터 이제 해왔죠. 예, 우리 전라북도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저상버스 이렇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북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것마저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만 저상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군의 장애인 분들은 뭐 이 그러니까 콜택시 정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한 3일 전에 예약해야 되고 복잡하고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상버스가 없는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한 대라고 한 대 예. 있고 남은 지역이 없는데 남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저상 그 장애인 콜택시도 굉장히 적어요. 몇 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몇 대 안 되는 곳에서 24시간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 뭐 24시간 운영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저녁 8시, 9시 넘으면 사회활동, 바깥활동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도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 이미 아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17개 시도에 16개 시도 비교해 보면 고령화율이 높잖아요. 예, 이미 그렇습니다. 특히 뭐 임실이나 무주진한 장수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고령화율. 예, 고령화율이.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버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저상버스가 우리 군 지역에 전라북도 군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더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계단 있는 버스 지금 일반 버스라고 하는 계단 있는 버스를 오르내리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더 필요하죠. 전주 익산 군산권보다 예. 오히려 더 많이.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이 꼭 장애인분들만한 이동권이 아니라 노약자라고 하는 아동 그렇죠. 지금 예, 보편적인 예. 그 교통약자법이라고 하는 그 예. 법이 그 법에 보면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 그다음에 노약자, 예, 노약자. 노인하고 그다음에 예. 영유아를 동행하는 동반자 사람 예.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장애인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노인들과의 문제,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동반은 이게 다 같이 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마치 장애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구별을 하다 보니까 예. 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맞습니다, 교수님.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모두를 위한다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 지하철 이동권 시위에서 여당 대표가 차기 집권 여당 대표가 한 거는 마치 장애인들만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라는 주장으로 오독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예. 그게 아니고 우리 막상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엘리베이터에 줄을 서보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유아들 그리고 주저있다 모두 같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많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짐 이게 가족 일 때문에 짐 많이 들고 다닐 때는 서울 가면 지하철에 그 엘리베이터 얼마나 유용한데요. 근데 마치 뜨겁더라고요. 네. 마치 장애인만 네. 이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 이제 그러네요. 그런 인식들이니까 제가 거기 와서 네. 물론 제가 머리가 하얘서 조금 괜찮긴 한데 네. 좀. 근데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야, 굉장한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꼭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혐오죠. 혐오죠. 네, 장애인에 대한 예. 혐오. 고속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2019년 11월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돼서 저도 현장 그 취재를 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많지가 않고 노선도 좀 불편하고 그때 당시에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분들 인터뷰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중단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시범 사업을 좀 했죠. 아, 전주 서울 노선도 예, 중단이 예, 됐어요? 예. 아니 그건 좀 확인해야겠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부정확하게 안 하냐면 예. 제가 절대 그걸 이용을 안 해요. 아하.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서울 전주 노선은 제 개인적으로 이용해 보면 KTX 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짧고 그리고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약속 시간을. 또 혹시라도 화장실 이용 예.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 그걸 이용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시범 사업 노선을 서울 전주가 아니고 기차가 연결되지 않는 전주에서 기차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요. 예. 거기를 시범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저쪽에 서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주에서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있잖아요. 서울이 아닌 곳. 예, 지하철 네. 아니 기차끼리 연결 안 돼. 예. 이런 곳에 정작 필요하거든요. 기차 노선은 이거요. 엄청난 기간 사람이잖아요. 그 철길 새로 놓으려면 이런 데 노선을 개설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서울 전주에서 이동 아니 이용자가 있네 없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정부 지원마저도 장거리 이동권보다는 시내버스 위주 차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 뭐 차량 개조 비용이라든지 좌석 손실 비용, 유지 관리 비용, 운영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도 어렵고 참 아직 갈 길이 멀고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 또 우리 최창희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또 가지 않는 노선의 필요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고속버스 재정 지원은 그나마 이 중앙 재정으로 지금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여러 예. 광역 지역을 그렇죠. 이렇게 포괄하는 거니까 예. 중앙 정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예, 예. 장애인 콜택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창희 대표님? 먼저 이제 저속버스가 예. 많이 도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방금 앵커께서나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자부던 분이 있어요. 사업자들이. 네. 예. 저속버스가 굉장히 거의 1.5에서 일반 버스의 두 배까지 차량 가격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국비, 도비, 뭐 시군비가 조금씩 매칭 들어가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도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고장 났을 때 사고 시에 대한 수리비도 굉장히 높아요, 단가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산 부담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예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버스의 공용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좀 폭넓게 이 문제가 고민돼. 자동버스 도입 안 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전주 익산 군산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자동버스 살아 업주한테 사업주한테 하면은 그 시군에서 그 자동버스를 자부담 매칭비가 들어가는데 싫거든요. 부담 재정적 부담이 오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저당버스 도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그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 이제 뭐 그동안의 이동권 투쟁 속에서 지금 이제 총 한 250여 대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소위 말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게 한 200 한 5대 정도 있고 한 50대가량이 임차형 택시라고 해서 그냥 택시 지금 현재는 개인 택시 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러한 장애인만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만을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이동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총 한 250여 대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있어. 조금 전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실제. 콜택시를요? 예,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5시 5분에 광역 이동 지원 센터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8시 정도에 제가 차를 타요. 콜택시를. 그럼 콜택시가 3시간. 왜냐면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예. 이제 추운 길 지나 날씨 좋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하면서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해 이게 문 밖에 활동을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용인들이 좀 늘어났어요. 더 그렇겠죠. 겨울보다 그리고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 못 했잖아요.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용인들이 좀 늘어나니 이런 현상이 당장 이제
닥치는 거예요. 겨울하고 다르게. 3시간을 기다리시네. 그건 뭐 좀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 많은 이용인들이 장애인들이 하는 사이에 1시간은 보통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이동권 주제로 이 토론을 하게 돼서 좀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뭐 익히 알던 거였지만 이렇게 좀 확인하고 찾아봤는데 법을 그 교통약자법 이게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잖아요. 교통이기 때문에. 네,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근데 대상은 또 장애인들이 주 대상이란 말이죠. 물론 노인 다 포함하지만. 자 그러면 이 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이걸 담당할 텐데 그렇죠.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다 보니 이동권 관련 이런 시설이나 설비하는 것이 이게 교통정책인지 건설정책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정책인지 이 정체성에서 저도 이게 딱히 뭐라고 이게 현행법을 봤을 때는 저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주거급여가 이게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주는 급여인데 그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지나 약자에 대한 이 감각이나 감성이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뭐 이것만 뭐 하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끝났는데 뭐 이동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권 임기 내내 그런 걸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복지부가 한다면 이거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이 교통수단 이런 거에 대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복지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전문성이 이게 떨어질 텐데. 단적인 예로 지금 그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자만 들어가면 다 복지과로 일단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저 같은 제가 경우는 이게 보니까 법적으로 이 그 담당 부서와 이 관리 운영 체계 전달 체계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분절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 해법이 뭐냐 현행법으로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그 운영하는 그 틀이 이제 사회보장 위원회예요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거기서 주로 다루는데.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부위원장이 3명인데 기재부 장관, 돈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부 장관이나 교통부 장관들이 그 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그 부처 간의 그 서로 연계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삼아서 또 국무총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 연결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앞에서 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TV 토론회를 하신 분이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그동안의 과정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의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벌인 이동권 시위 관련해서 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주목이 생각하는 그런 주목은 좀 아니신 것 같아서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싶으신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이 작년 12월 3일 날 세계 장애인 날에 처음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서 28번을 탔고요. 물론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이 이동권의 문제는 2001년도부터 벌써 21년을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법이 제정된 지는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장하라. 그리고 이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받지 못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와 그리고 일할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과 그리고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정책적 요구를 가지고 예산을 뒷받침할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12월 3일 날 저희가 제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28번을 탔는데 아무튼 지금의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가 17년 넘게 흘러왔고, 글쎄요, 이 처지가 중요한 것인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의지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표님, 국민적 이해 공감대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논쟁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좀 후천적인 어떤 시각이다라고 봐요. 예. 어떻게 시민의 권리를 비장애인들이 다 이렇게 보장되는 뭐 출근길에 지하철 탑니다라는 것들이 비장애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교육받읍시다라는 것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찬반 논쟁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럼 비장애인들, 장애인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하고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예사의 헌법이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방식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비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렇게 비문명적인 사회를 장애인을 배제한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매우 이제 방식적 문제 하나 가지고 이견이 있다면 이견 그것들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문명이라는 발언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예. 정치인으로서 매우 치졸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 시간에 걸친 토론인데 이 접점을 이렇게 찾지 못할 정도의 이런 단어 선택, 그 의식 구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5월 초에 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5월 초면 뭐 네,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예. 저희가 토론했을 때는 아직 집권 여당이 될 이제. 예, 대표였고 그렇죠. 이제 5월 12일이면 이제 집권 여당 대표죠.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러면 제대로 된 대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적합성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방향인지 구체적인지 현실적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당의 당대표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적절한 결과가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네네. 최근에 국회의원들 함께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부분들은 그래도 점진적인 어떤 긍정적 반응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그 당연히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권 보장하고 노동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까지도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있었지 예. 구체적 실현에 대한 계획 특히 이 문제가 어떤 정책적 논쟁의 문제보다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권리를 보장할 정도로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예. 뭐 매우 갈라치기 아니면 뭐 이거 뭐 정책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논의가 다를 수도 있고 있지만 예. 예산을 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들을 시민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은 있습니다. 전북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만 이동권이라는 이 주제로 접근하면 전북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상버스 이야기도 앞에서 했고 장애인 콜택시도 있습니다. 지역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투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철은요 그냥 2001년도에 장애인이 리프트 타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고요. 예, 예. 이 지하철 문제만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고 그 주제를 그것만 몰고 가시는 분이 바로 이준석 당대표거든요. 저희는 지하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은. 네네. 단지 리프트를 타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없는 거고 그런데 지하철 문제로만 보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특히 이 문제는 지역에서 지역 간 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무지 심해요. 뭐 서울은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서 조금 낫습니다. 전북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예. 이 투쟁은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특별집중수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많은 상상력이 생기고
아까 뭐 이야기하신 내용들, 어떤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버스, 저상버스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북이라는 어떤 도 차원에서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자, 저희도 지금 전북 장애인 인권연대 최청현 대표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님과 함께 깊은 네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로에게 뭐 하고 싶은 제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네, 저 박경석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 그동안 투쟁해 오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네네. 항상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예. 이게 아까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장애인을 이렇게 완전히 그 사회와 분리된 네네. 동떨어진 섬처럼 네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박 대표님의 이런 그 활동 지향이나 노선이 네. 거기에 오히려 말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저희끼리 여기 토론에서 잠깐 나왔으니까 교통약자가 법에서도 네네. 노인과 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게 다 돼 있으니까 예예. 뭐 노인들이나 여성들과도 이렇게 연대하면서 예예. 이게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 의제로 이걸 좀 끌고 가시면서 성공적인 투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이런 그 소박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예. 그것도 당연한 생각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국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이 문제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저희가 뭐 교통약자에 대해서 모르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이거는 뭐 21년 동안 떠들 이야기거든요. 떠들었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연대하자고 아무리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죽고 가도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죠. 저희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또 비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행동이 무엇이냐가 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또한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출근길 시위 재개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네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5월 2일 날 중영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저희는 질의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아까 지역과 관계된 것은 특별교통순환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특별 전북의 특별교통수단의 비용이 10만 원이 총괄적으로 시군 다 합쳐서 든다면 예. 7만 원은 국가가 지원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0만 원이 있던 것들에 7만 원이 들어오니까 17만 원을 가지고 특별교통수단의 권리들을 좀 더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이거는 좀 지역이 하면 더 비참해요. 이 비참한 현실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보조금법이고요. 보조금법 시행령 4조에 별표 2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중앙에서 주지 않도록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삭제해서 예. 별표 1로 옮기면 거기에 지방은 70%, 서울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를 묻게 될 거고 그거를 묻지 않는다면 저희는 5월 3일부터 또 지하철을 지하철이라는 거는요. 지하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이동의 문제에서 첫 출발이었고 상징적인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에서 저희는 투쟁할 예정입니다. 예, 아주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겨운 길에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선 숙여서의 장애인 관련된 공약도 좀 있었고요. 지방선거를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찬영 교수님 도지사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장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민주당 공천 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살펴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정책
의제 이슈는 완전히 지금 뭐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 역시도 진행하면서 정책 공약 살펴보기 힘든. 정책은 어차피 안 지킨다고 네, 네.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 전 최창현 대표님도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예. 지금 장애 분야 관련해서 정말 그 뭐 도지사 후보군들이나 시장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군들한테 실은 저희들이 준비된 공약들이 몇 개가 정책 제안들이 있었어요. 예, 예. 우리 12개 장애인 단체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12개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몇 가지 중요한 공약들을 정책들을 만들었고 이제 지역 문제겠죠.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하나가 뭐냐면 전라북도 도지사 직속에 장애인 위원회를 만들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아니 장애인 복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래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장애인 차별 중에 사회적 문화적 차별보다 더 심각한 게 정책 차별이거든요. 행정 차별이에요. 부서 간 차별이 심각해요. 예. 부서 간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장애인 문제를 다 복지과로 장애인 복지과로 몰려요. 아유.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의지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 간에 있는 정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장애인 종합 지원 계획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우리 13만 명 정도 전라북도에 있는 등록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금의 정책을 조금이나마 체감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슈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와.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 선거에. 예. 그러다 보면 교수님이 진단한 대로 정책은 없고 뭐에 예. 그런 후보들만 보이고 예. 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는 이 문제 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좀 안타깝습니다. 본선 우리 능력 한계인 것 후보 등록이 하고요. 되면 저희 방송에서라도 꼭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도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신영삼 도로교통 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 최초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도 하셨고요. 많은 노력 펼쳐왔습니다만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 도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예, 저희도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전라북도 이제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는 2020년도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게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은 전국 평균이 지금 83.4%입니다. 예. 전라북도는 82.1%고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한 6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막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도입률 100% 달성한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경상남도 두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까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이제 예. 자, 저상버스 도입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이외에는 저상버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극적인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그 산악 대부분 산악 지역입니다. 전주 예를 들어서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도 이제 비율이 높은데 순창, 남원 뭐 이런 산악지가 많은 데는 그 굴곡이 많은 경사가 심하고 커브길이 많아가지고 저상버스가 이 높이가 상당히 낮거든요. 예. 낮다 보니까 회전할 때 바닥이 닿아요. 바닥 그 차량이. 아니 시내도 산악입니까? 시내 지역 그러니까 시내가 많은 데는 산악 지역이 많지 않은 예. 익산이나 전주 같은 데는 이제 도입이 상당히 많이 됐고 남원 순창에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시내 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시골 지역까지 이제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형 차량이 이제 대형은 그래서 힘들고
중형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중형 전기 버스가 많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악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도입 여건이 상당히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제 해당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전히 뭐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11개 시군은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지원이 어쨌든 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면서 시내버스 대차 폐차 시에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죠? 예, 네, 2023년부터 이제 그렇죠. 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다면 도로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형 저상버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골은 그 탑승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면 네. 더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원이라든지. 예, 그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예. 관리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 1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이 많이 그림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 차량은 운수 업체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구입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국가하고 도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최창현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예. 사업체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인수하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자부담 예 네, 현재까지 이게 그 도입률이 퇴보한 적은 없어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계획이 지금 대표차 포함해서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은 58대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도 그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속도가 좀 그전보다는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예. 3년 전에 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전북 지역의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광역 이동 지원 센터라고 하는데요. 예. 이전에는 이제 각 시군별로 그 콜이 들어오면 각 시군별로 배차를 했는데 이거는 전라북도가 총괄적으로 배차를 받아서 전국 어디나 갈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것은 광역 이동 지원 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질문은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이곳 예. 아 그 작년에 7월에 예.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장애인께서 광역 이동 지원 센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이제 그 특별교통수단도 지원해주고. 운전을 딸 수 있게끔 운전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비용까지 다 예. 일괄 처리해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예. 작년 7월에 시행해가지고 현재까지 189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예. 자 차기 도지사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창현 대표님 말씀 나누시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에서의 차별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물론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예, 제안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 최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쨌든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 광역 이동 지원 센터가 어쨌든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일 잘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예. 평가를 하는 거는 그 투쟁 과정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자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예, 그게 있었죠. 그때 17년도에 우리가 군산에서부터 시작한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이었죠. 그걸로 해서 이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 지역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쪽에 먼저 광역 이동 지원센터를 운영했던 데를 가서 보니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만든 게 전라북도였기 때문에 이 모델이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현재 2시간, 3시간씩 뭐 기다려야 되는 철령 100% 콜택시나 저상버스가 법정 기준의 100%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지금 현재보다 그닥 개선될 이용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팀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좀 정책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도로교통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 여타의 많은 그 정책 그 부서들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애인 복지위원회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너무 명확해서 도지사 직속의 장애인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거기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수립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선거 시기에 정책 제안들을 후보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그 실무진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예. 가져봅니다. 네, 저희 협조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신영삼 교로교통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은 차기 도지사가 되면 제가 꼭 방송에서 제안을 하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모두가 편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편적인 그런 이슈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에 맞춰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장애인 부서를 이렇게 따로 분리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여러 부처가 협업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구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비장애인도 민원의 일을 보러 갈 때 정말 행정체제가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함이 너무 많은데 이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아까 장애복지과로 전부 다 지금 이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편함이 많은 행정차별 이야기가 저는 오늘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창희 대표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집회를 하고 서울 이동권 투쟁을 보면서 많은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도 우리가 군산에서 시작한 이동권 투쟁 과정에서도 봤지만 일부 시민들이나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콜택시에 우리 고령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금 현재 우리들 장애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 연령에 있어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보행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지금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예. 하지만 우리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착각을 많이 오해들 하고 있는 게 그냥 말이 편해서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용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 결코 투쟁 과정에 집회 과정에서는 힘들었지만 그 결과물은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 점 우리 도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가끔 도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분명한 거는 서울 이동권 투쟁은 단순히 이동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갖고 예. 있어요.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용어들이 우리가 의식 속에서 나오는 언어잖아요. 말씀 들으면 참 그 의식의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그리고 전북장애인인권연대의 최창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도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